십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에 하나님은 약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자를 사랑하신다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자에 대하여 이렇게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서 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약자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셨다. 그래서 흙이 우리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재료가 흙이에요. 이 흙이 가만히 보면은 너무나도 약한 그러한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어서 본시에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그 인생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본문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약한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그것을 많이 배려해서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며 그리고 관계를 아주 존중 약자를 잘 보살펴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한 자에게 처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약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하나님은 생각하셨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보면은 나이가 많은 남자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대하듯 권면하라. 청년들에게는 형제를 대하시 권면하여라. 나이 많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들에게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직 순수함으로 권면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약한 것인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무도 잘 아시어요. 약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약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과 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그러나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의 집에서 신앙적 의무를 다한 것과 부모의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과부 가정에서부터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하여서 그래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잘 배워서 신앙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은 찬과부로서 의로운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밤낮으로 기도와 간구에 전념한다고 그랬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또한 나는 그것들을 명령해서 그들로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건 누가 말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믿음의 아들인 것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데 이렇게 과부의 문제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문제 얼마나 교회 안에서 어려운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은 과부로 명부에 올린 사람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사람이어야 한다. 또 그는 선한 행실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곧 자녀들을 잘 부양했든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든지 성도들의 발을 씻었든지 환난을 당한 사람을 구제했든지 모든 선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지요. 대접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리고 발을 씻겨주는 거. 그 당시에는 이 샌들을 신고 그 유대 사람들은 다니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나그네 손님에게는 그 발을 누가 씻어줍니까? 그 종들이 다 대야의 물을 담아서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섬김의 자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들도 이렇게 하여라. 사랑을 그것을 나타내어라. 섬김을 나타내어라. 이거 우리 주님 말씀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발을 잘 씻는 그러한 헌신의 자세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감당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럴 경우 처음 믿는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일제지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우고 게으름뿐만 아니라 수다를 떨며 남의 일에 참견하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젊은 과부들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안일을 돌보고 대적자들에게 비난할 기회를 아예 주지 않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잘하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험담하고 그 교회에
그 잘못된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밖으로 나타내어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사도는 실제로 어떤 사람은 이미 떠나 사탄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시험에 꼬임을 받아서 아주 나쁜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교회 안에 틈타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비난에 그러한 화살을 쏘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어해야 되겠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교회가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두 번 살다가 두 번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 거듭난 신앙의 공동체의 교회에서 이것을 잘 자기 자신을 잘못을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이것이구나 하고 베레아 그 사람들처럼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고쳐갈 때 점점 믿음으로 바르게 세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고 이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돌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16절을 마지막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을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자기가 그 과부를 도와주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교회가 찬 과부를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당시 초대교회는 상당히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참가부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명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참과부를 대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행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바뀌어서 역사가 바뀌고 오늘 이 첨단과 과학 문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모든 교회 안의 약자들을 우리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긍휼과 자비와 능력의 하나님 앞에 그 약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약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구와 그러한 도구와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스스로 밖에서는 상처를 받고 오는 것이 아닙니까? 상처 입은 교인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여서 교회가 능력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약자를 돌보시는 긍휼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 뒤를 한번 보면은요,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이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16절까지 보면은 교회에 짐을 들게 해야 된다. 2000년 전에 바울 사도의 당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렇게 기록하여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생각을 하셔요. 그럼 하나님 따라서 해야지요.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에 교회에 덕이 되는 이런 행함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모레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약자가 있습니다. 약자는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서로 돌보며 사랑하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서 아버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다 약자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약한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야의 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 받아서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도 내가 한 것을 본받아서 이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약자를 돌보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힘을 주시고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약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